남북 갈등 해소와 평화 통일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화조차 하지 않으면 갈등의 골은 계속해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제 판문점에서는 장성급 군사회담이 비공개로 개최되었습니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2007년 12월 이후 7년 만이며 남북 군사회담은 지난 2011년 2월 실무회담 개최 이후 3년 8개월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남북관계가 대화와 교발의 국면을 오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화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남북의 갈등은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부작용이 덜합니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남북 대화에 성실히 임할 때 남북관계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북측은 아직까지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방문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은 2차 고위급 회담에 대해 남측이 원하는 시기에 2차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말했습니다. 북측은 우리 정부의 제안에 신속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북한의 선수들에게도 뜨거운 응원과 박수를 보낸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도리입니다. 공자는 산을 움직이려 하는 이는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일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갈등 해소와 평화 통일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고 의견이 다르면 조정해야 합니다. 대화조차 하지 않으면 갈등의 골은 계속해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대화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